안녕하세요, 프리투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자, 지금 개인하우스를 이렇게 갖고 계신 언니가,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여기, 베어스타운 있는데, 옆이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 여기, 이금방에, 이제, 빵카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다 여기 옆에다 하우스를 이렇게 개인 하우스를 차리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세상에 이렇게 예뻐서. 빵카페는 지금 아직 공사 중이고요. 보니까 하우스를 이렇게 다 해놔서 주로 와봤어요. 제가 뭘 어떻게 키우고 있나. 세상에 차강까지 이렇게 해서 여름 내내 이렇게 키웠나 봐. 어머, 불은 지금 조명이 없나 봐요. 조명이 없어서. 이야. 애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지금 표가 납니다.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없죠. 그리고 분갈이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 자, 분갈이 엄청 열심히 하셔갖고 아이들을 아주 건강하게 또실또실, 또실또실하게 키워놓으셨죠. 또실또실하잖아요. 애들이 색깔은 별로 없지만 또실또실한 게 보이잖아요. 이게 분갈이를 해주면 이렇게 도실도실해집니다. 도실도실하고 건강해져요. 건강해지고. 색깔은 내년에 보면 되지 뭐. 그쵸? 이야,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놓으셨고, 보니까 좋겠다. 부럽다. 이제 막 부러워, 이제. 아니, 나는 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왜 이게 부러운 거야? 어머, 귀엽다. 개구리도 이렇게 해놓고. 너무너무 귀엽다. 세상에. 아유, 예쁘네. 세상, 여기 아이스핑키랑 뭐, 여기 우리 곰곰이 란다 잘 입은 뭐, 꽃다발 다 있네. 다 갖다 놓으셨네. 아니, 분갈이도 너무 잘하셔 보니까 분갈이도 이렇게 굉장히 잘하시네. 어머, 야, 얘를 여기다 심을 생각을 하셨다. 제이드스타 스페셜을 세상에 여기 서랍은 롱에다가 심을 생각을 하다니. 야, 나는 여기다 심을 생각 안 해봤는데 언니 대단하시다. 야, 여기다 심어도 예쁘구나. 저 이구 사이즈가 9.5cm밖에 안될 거예요. 9cm가 9.5cm. 목대가 있으니까 밑에 목대를 다 따내고 여기다 심은 것 같아. 대박, 언니 대박. 나보다 더 박하게 심으시는 분. 자, 아르젠 여기다 도대체 몇 개를 갖다 넣으셨을까요? 와, 아르제도 여기다가 엄청 실이 갖다가 때려 넣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뻐. 너무 예쁘다. 언니, 정말 잘 키워. 이 연지곤지, 이거는 우리 매니아님 것 같아. 이것도 매미나금. 보니까 우리 매니아님들 이번에 그 5만원 바구니, 6만원 바구니 막 행사할 때 그때 사갖고 가신 것도 있고 보니까 그러네요. 와우, 이쪽이 또 한쪽, 이 공간이 지금 한쪽 공간이에요. 지금 이 공간이 한쪽 공간. 멋지죠? 또 그리고 이쪽, 이쪽. 또 이쪽은 요렇게 이 공간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또, 유로풍 공간인가 봐. 유로풍인가 봐.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유로풍이야. 아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살짝살짝. 아, 예뻐요. 그리고 저기도 또 요렇게 해놓으셨어. 이 안쪽은 또 요런 식으로 해놓으셨어. 아우, 이쁘지요? 밑에 자갈 이렇게 다 깔아놓으셨네. 아, 아다마니 좋다. 와, 이 공간이 너무 좀 뭐라 할까. 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그게 있어. 공간 공간마다 언니가 테마가 있네. 언니, 공간 공간마다 테마가 있지요? 여긴 약간 유로풍이고, 그치, 언니? 그렇게 저쪽은 빈티지고, 네. 그죠? 내가 또 눈썰미가 좀 있거든. 너무 금세 알아보신다. 이게 약, 고마워요. 어느 쪽은 정원 같은 느낌으로 해서 딱 해놓고, 야. 정리 안 여기 된게 이중 모양. 여기는 다 프리티 다육 화분이에요. 아, 분갈이. 알아요. 알아봤어요. 아까 벌써 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마가 있어. 그러니까, 요쪽 공간을 다 나눠가지고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야. 아우, 저기도 너무 예쁘다. 세상에. 언니 너무 예쁘다. 근데 언니 차광을 계속 쳐놨어요? 아니요. 꺼내버려요. 네. 이제는 언니 계속 차광,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햇빛을, 여기 햇빛 좋죠? 마음껏 봐야죠. 네. 햇빛 마음껏 봐야지. 여기 언니, 이거 연봉이에요? 네, 와, 연봉이에요. 연봉 너 대단하다. 어머. 잘해요. 거북이에요. 거북이요. 대박. 이쁘다. 거북이요. 야.
어머, 언니, 이거, 민공방부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네. 괜찮네. 네, 맞아요. 언니, 분갈이 진짜 잘하는데요? 그래요? 언니, 분갈이 공간이 저기죠? 네. 야, 스탠드까지 다 해놓고. 대박. 야. 따라했어요.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애들이 스탠드도 사다 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 스탠드 나보다 더 좋아. 나도 이런 거 사줘. 스탠드. 스탠드 되게 좋아. 79,000원 뿐이 안 해요. 괜찮네. 언니 넓어갖고요. 네. 나중에 내가 코스트코에만 팔아. 아, 그래요, 언니? 사다줄게요. 너무 좋다, 언니. 거기 자주 가, 우리. 눈이 안 배. 근데 너무 좋은데요. 하엽 들 때 잘 배겠다, 언니. 아, 네. 아, 여기서 맞아. 분갈이 하는 거예요? 네네. 두 분이 앉아서 하나 봐요, 이쪽에. 아니요, 나 혼자 해요. 아, 그래. 이쪽도 깔아놓고, 이쪽. 이렇게. 분갈이 도구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요. 보면은, 와우. 이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세상에나. 아유, 예쁘다. 예뻐요.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 아. 바깥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어우, 너무 좋지요. 요렇게. 저쪽이 빵카페 자리래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물도 졸졸졸졸졸졸 이렇게 졸졸졸졸. 아유, 부럽다. 아, 부럽다. 여기 물 흐르는 거 봐요. 너무 좋아. 와, 나도 여기다 집 한 채 짓고 싶다. 와, 세상에 여기 그림 같아. 어떻게 언니, 여기 딱 액자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우리 뿌티님들 이거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여기 너무 좋다. 이게 딱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그냥 액자입니다. 제가 지금 흔들림 없이 들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자, 이거 보시면서 여기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요. 하늘도 높다. 와, 하늘도 높고.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한 폭의 액자 같지 않으세요? 너무 이쁘다. 자,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흘러요. 와, 이렇게. 아이, 물이 지금 없어서 그러지? 물 많이 흘릴 땐 진짜 멋있겠다. 와. 자, 오늘 우리 뿌띠님들 이거 보시면서 힐링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여기 빵카페 오픈하면 제가, 언니 여기 한번 놀러와서 또 요, 빵카페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럴게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